네, 오늘은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 세 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네. 최근요? 네. 최근에는 상담하고 강의 이제 위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이제 책들도 좀 살펴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들, 네. 질병들, 또 다양한 연령대 이런 분들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식단과 또 그분에게 이제 맞춤 식단을 짜드리면서 네. 상당히 좀 빠른 이런 좋은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아주 보람도 있고 또 새로운 또 경험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완전 면역이라는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면역 키워드잖아요. 네. 어떻게 소화에서 면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완전 소화를 통해서는 건강의 가장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완전히 소화시켜야 우리 몸의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든다. 소화불량은 독이 된다. 독소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염증을 해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우리 몸 전반의 상태,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면역력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되게 이 면역이라는 단어가 면할면의 질병 전염병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 결국 병을 면하는 힘인데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면역력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이고 네. 과연 키울 수 있는지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면역력이 충분히 건강하게 만든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도 네.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사람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림으로써 좀 불안을 좀 낮추고 좀 많이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서 면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 때문에 병이 오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완전 소화를 통해서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독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잘못된 식사법이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해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독을 먹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첨가물로 만들어져서 이 유통 과정에 긴 음식들 있죠. 네. 오존제가 들어있는 이 상태. 그래서 가공된 음식들 때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소화 불량이 또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거나 또 뷔페 같은 이 다양한 음식을 너무 골고루 많이 드셨을 때 소화불량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또 독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네. 또 예,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피곤하다는 것, 또 피곤하다는 것, 그리고 네. 살이 찌고 있다는 그 상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피곤하다. 네. 왜 피곤할까?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독소에 의해서 해독이 미처 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몸에 피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는 신호가 왔다. 살이 찌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같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살찌는 많은 요인들은 정제탄수화물이거든요. 고기나 지방을 직접적으로 먹어서 찌는 경우보다는 특히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을 먹고
또 라면, 국수, 우동, 빵, 디저트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분 섭취량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이게 몸속에서 초과된 이제 당분들이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하면서 당 독소를 유발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불필요한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살찔 때는 이제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결국 이 염증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탁월하게 잘 돌아가야만 건강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피곤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그래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이 피곤한 원인이 이 운동보다는 간을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20대,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보면 네.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놀잖아요. 네. 노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네. 또 그때는 이제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놀다가 지쳐 그냥 잠들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활동을 하죠.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몸에 이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뭐 물론 지금은 아픈 아이들도 많지만 네. 과자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신체에 비해서 간의 크기가 성인의 비율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될수록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하다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피곤할 때 운동하기 괜찮으세요? 피곤한데? 힘들죠. 그렇죠? 안 하게 되죠. 네, 피곤한 애가 또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체력이 또 없으면 또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피곤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이 신진대사가 왜 떨어졌는지, 왜 내 몸에서 이 피로물질을 해독하는 간이 해독을 왜 못하게 됐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하고, 그 중에서도 식습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또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소화불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나의 몸의 신진대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이제 간과 피로가 사실은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간이 이제 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하면은 피로감을 확실히 못 느낀다요? 그렇죠. 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독소의 70%를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의 하루에 두 끼 이상 가공식품을 먹는다. 한 끼 안에도 30에서 50가지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하루에 많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이? 못 먹죠. 거의 못 먹고, 한국인 내에도 한식 하면은 다 익혀서 나온 음식들이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효소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70%나 엄청 많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곳곳에 지방도 쌓이고 독소도 쌓이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또 몸은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살을 빼는 것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몸이 온몸에 이 면역세포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몸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식사하시고 막 식곤증이 있다거나 먹었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피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몸에서 지금 신진대사가 잘 활발한지 아닌지, 간이 해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걸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뭐 음식을 먹어서 간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나 됩니다. 그럴 때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 즉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간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이 뭘까? 네. 이때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식사로 섭취하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 안에는 간이 이제 몸의 독소를 해독할 때 총 2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A 비타민 A스라고 하죠. A, C, E 그리고 뭐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네. 사과의 케르세틴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독의 1단계 과정을 거치고 이때는 이제 독소 물질을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몸에서 세포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싹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내보내주는 2단계에서도 역시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간이 튼튼하게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고기나 뭐 이런 걸 드시면 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또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화 효소를 위에서 소장해서 췌장에서 또 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9대 영양소. 저는 이 하나하나로 치면 뭐 비타민 A, B,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면 과일의 영양소, 뭐 사과 하나의 영양소는 500가지가 넘는다.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 해독에 꼭 필요한 음식은 과일, 또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소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로 과일을 할 수 있습니다.